볼일을 보다가도 찰나의 순간만 생기면 골반을 돌리는 그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아저씨 앞에 계신 못 본 채 하려 해도 자꾸만 시선이 가고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. 그렇네요. 네.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웃음을 참다 못해 참다 웃음을 짓기도 한답니다. 영희 씨는 그런 반응들이 싫지만은 않네요. 아니 좋네요. 또 웃음도 주고.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네. 되겠지만요. 아, 앉아있거나 이렇게 걸을 때는 골반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잠깐 기다리거나 쉴 때 많이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. 사람들 시선보다 제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이제는 누구보다 건강을 위해 앞장선다는 그 진지하게 등작 성명을 이어나가는데 아무래도 민망한지 하기도 전에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. 나도 못한다니까. 허리춤에. 나는 이거 돌리고 못해. 유연하게 골반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엉거주춤 어딜 가나 뻣뻣한 사람 꼭 있다 있어. 잘 따라하시네요. 피로가 싹 풍기는 것 같아. 근데 어머니 제일 잘 못하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나는 별로 잘 못하는데 오늘 또 새롭게 배우니까 좋으네. 한 자세가 자세로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허리나 관절 같은 게 안 좋은데 쫙 풀렸다 그러니까 근육이랑 이런 하체가 시원한 느낌이 있어.